사실 안철수 후보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경선 몇번 뛰었는데요.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까지는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매우 주저하고 또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가 월화수목금금금 피땀 흘려 이룩한 세계의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이 혼탁한 포퓰리즘 대통령 선거에 의하여 베네수엘라와 같이 경제 사회적으로 폭망한 국가로 전락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로부터 평생 동안 무한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유례 없이 혼탁한 이번 선거에서 진정으로 국가 발전과 번영을 이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조그만 역할이라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후원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은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가장 잘못한 것은 국민들을 철저하게 분열시켜서 내 편은 정의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철저하게 배척하는 정책을 실행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2020년도 교수들이 사자성어로 아시타비를 선정하였겠습니까? 온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 그리고 사회갈등 증폭 등 문재인 정부 5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하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6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는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을 보면서 저희는 안철수만이 이렇게 분열과 혼란에 휩싸인 그리고 치열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을 희망과 비전이 넘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킬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게 됐습니다. 왜 안철수인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도덕성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적어도 평균적인 도덕성은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임현진 목사님 그 지지선서를 좀 원행했습니다. 옛말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고로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가정이 화목하고 보통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국가 지도자로서 최소한도의 필요 조건입니다. 현재 두 거대 정당의 후보들이 미래 정책 공약은 실종되고 연일 본인이나 가족 관련 불미스러운 보도만 난무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나 부인 그리고 자녀 모두 평균 이상의 훌륭한 도덕성을 갖춘 모범적인 가정으로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 통치자로서의 미래 비전과 실행 능력입니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이 모든 분야에서 각 나라의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에 앞서는 나라만이 세계 1등 국가가 될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문학과 IT, 그리고 과학을 아우르는 고도의 융복합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기에 국가 지도자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의사이면서 우리나라 1세대 IT 전문가로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 경영자로 모든 분야를 섭렵하였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그러한 전문성이 우리나라 국가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세우고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세계 1위 국가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준비된 대통령 후보이십니다. 셋째,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으로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두 거대 양당 사이에서 그동안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제3 정치 세력을 지난 10년 동안 꿋꿋하게 지켜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나약한 정치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부드러우나 내적으로 강한 전형적인 예우 내각형 정치인이십니다. 정치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국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해법을 찾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두 거대 양당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아시타비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하고 짜증이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야말로 좌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인입니다.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 집단 간의 무조건적인 대립을 넘어서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양보와 타협의 정치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거대 양당 후보들은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을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포퓰리즘 공약은 나라의 살림을 파탄에 빠뜨리고 청년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망국적 행태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연금개혁, 노조개혁 등 비록 현재 인기는 없으나 국가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보다는 현재, 그리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국가 발전 비전을 준비한 안철수 후보야말로 진정으로 준비된 대통령 후보입니다. 비록 지금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두 후보보다 조금 낮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철수 후보의 능력과 준비성 그리고 진전성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저희와 뜻을 같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